부산시는 2021 온라인 비뷰티에 참가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어린이 박물관 교실 피란수도 부산의 지도를 완성하라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확정한 것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에게 정부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8일 시작됩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부산 뉴스 이지연입니다. 부산시는 지역 화장품 뷰티 제품 홍보 판매를 위한 2021 온라인 비뷰티에 참가할 기업을 1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 테크노파크와 부산 화장품 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및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장품 뷰티 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비뷰티데이는 현장 행사로 진행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처음 온라인으로 전환해 성공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도 행사 사이트에서 참여 기업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오는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겨울방학 어린이 박물관 교실 피란수도 부산의 지도를 완성하라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란수도 부산의 지도를 완성하라는 PPT 학습 및 전시실 활동,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 전쟁기 피란수도였던 부산의 모습을 알아보는 교육입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짧아진 겨울방학을 고려해 6일간의 짧은 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맞벌이 가정을 위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부산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교육 정원을 축소하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확정한 것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연방의회의 주별 선거인단 대선 투표 결과 인증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미 대선 승리가 확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보건안보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 등에 있어 바이든 신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 기사에게 정부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8일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2차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코로나로 매출액이 감소한 회사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해 6월 넷째 주 이후 가장 높은 0.26%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GTX 노선이 들어가 있는 양주가 1.44%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고양과 파주, 남양주 등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계속되며 지난주와 같은 0.0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9%에서 이번 주 0.26%로 소폭 낮아졌고 수도권은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